예. 경부 고속도로 입찰 결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 걸세. 큰 변화가 없는 한 명진으로 낙찰될 거야. 이게 다 소장님께서 살펴주신 덕분입니다. 자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야. 나라를 위한 일이지. 여부가 있겠습니까? 군부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한테도 말씀드려놨네. 정말 박 소장님 능력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봐주니 고맙구만.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삼성 개헌 문제는 반드시 마무리가 돼. 아, 야당에서 저지랄 떨고 있으니 각각께서 그 문제로 지금 밤잠을 못 주무신다니까. 미스 백. 네.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잠깐 좀 나가 있을래? 네. 그래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. 사실은 내가 극비리에 야당 의원 한 명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섭 중에 있는데. 근데 문제는 이거. 이거야. 그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아직 경부고속도로 입찰도 안 떨어졌잖아. 저희 아버님께서는 뛰어난 사업가셨습니다. 성견 지명도 있으셨고요. 압구정에 땅을 좀 사놓으셨는데 그 땅이 지금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. 얼마 전에 땅을 내놓았는데 팔릴 겁니다, 금주내로. 역시 자네야. 내가 사람을 잘 봤어. 나라를 위해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. 일단 자네를 믿고 일을 추진해보긴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각하께 제 충성심을 꼭 전해주십시오. 나라를 위해서라면, 각하를 위해서라면 제 재산, 제 목숨,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고요. 각하께서도 자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. 우리 뜻대로만 되면 각하와 해동하는 자리를 꼭 마련해 보긴. 감사합니다, 소장님. 자. 네. 오빠가 뭘 했는데? 형수님, 아직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다고. 다른 사람 누구? 박종태? 오빠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? 그런 말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. 내가 볼 땐 형님이 형수님 너무 사랑하셨어요. 오빠가 무슨 의처증 환자야? 괜히 자기만으로 하나 의심하게. 박종태 부부 중정에 보낸 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. 확실해? 오빠가 보낸 게? 박종태 부인 숙부가 말갱이야. 그렇다면 할 말 없지 뭐. 우리 오빠가 박종태 부부 중정에 보냈다고 쳐. 박종태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냐고. 중정 아니라 지옥이라도 보내야지. 우리 오빠가 국회의원 당선되고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? 겨우 박종태한테 복수하려고 국회의원 된 거냐. 형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. 그러니 오빠가 의심할 수밖에. 지금 자기가 누구 부인인데 박종태 편에서? 선거 때에도 새언니 계속 퉁퉁 부어있었던 거 알아? 오빠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천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하면서.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가 뭐 때문에 중요해? 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. 괜히 네가 나서면 두 사람 사이 더 악화되니까. 많이 출출하겠어. 예. 고맙습니다. 늘 저녁을 이런 식으로 때우나? 못 먹을 때가 더 많아요. 그래가지고 건강 괜찮겠어? 원래 몸도 누울 자리 보고 잘 뻗는 데잖아요. 언제까지 이 일 계속할 거야? 전엔 목표가 있었거든요. 어떤 목표? 돈 벌어서 고아원에 하고 싶었어요. 근데
그런데? 요즘에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주제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. 낮에 영서언니 만났어요. 우리 집사람이?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.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았어요. 집사람이 뭐라고 해? 저한테 의원님 위로 좀 해드리라고요.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? 의원님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곳에서 파묻혀서 괴로워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술친구라도 해드리라고요. 저 아주머니,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. 예. 두 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 언니 얘기 들으면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어요. 언니는 바본 건지 천사인 건지 정말 날 믿어서 그런 거였는지 혹시 날 경계하면서 머리 쓴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 여자라고도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건가? 그 사람은 미스백을 믿는 거야. 미스백을 무시한다든지 머리를 쓴다는 건 그 사람한테 해당 안 되는 말이야. 그렇겠죠. 언니같이 양반 집에서 자란 분이 어떻게 저 같은 상대를 질투하겠어요.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투하는 자신을 용서 못하실 거예요. 언니가 차라리 저한테 심한 말을 하거나 의원님 못 만나게 했다면 제가 의원님 사랑하는 거 가책은 안 느꼈을 텐데. 만약에 제가 의원님 포기한다면 그건 언니 때문일 거예요. 오늘 애쓰셨어요. 너도. 피곤하니까 그냥 가세요. 제가 짐 들고 갈 수 있으니까. 데려다 줄게. 가세요, 그냥. 알았어. 감독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죠? 저랑 헤어지는 게. 무슨 뜻이야? 전 이 시간이 가장 괴롭거든요. 감독님과 헤어져야 하니까. 일 끝나고도 같은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. 나도 그래. 진짜요? 내가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매번 징징댔으면 좋겠니? 네. 여기저기서 나더러 젊은 여자랑 사귀더니 철딱선이 없어졌다고 수군대는 소리 못 들었어? 아니요. 스팸 연기자들 다 그렇게 보고 있어. 감독님은 철이 좀 없어지셔도 돼요.